완벽하게 음악에 젖어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네,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그럴 때가 있어요. 있죠. 계산 안 하고 우리는 음악 하는 사람입니다. 네. 계산하지 않고 완벽하게 음악에 딱 젖어들고 싶을 때 잘 안 되죠. 잘 안 되죠. 네. 근데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. 언젠가요? 샤워할 때. 샤워할 때. 네. 아, 그래요?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정신 좀 팔려 있잖아요. 이게 근데 이게 이걸 막고 있으니까 뭐랄까 물을 계속 맞으면서 그거와 비슷한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듣고 그렇군요. 있으면 음악으로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그렇구나. 오는 게 있어요. 샤워할 때 음악을 듣는 사람이 꽤 많은가 보네요.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. 해보세요. 괜찮아요. 그리고 운전할 때. 그 웬만하면 운전할 때는 제가 아예 모르는 내 리스트에 없는 곡을 틀어놓기도 해요. 그렇군요. 네. 저는 잘 안 틀어놔요. 운전할 때. 쉬려고, 귀를 쉬려고. 근데 뭐, 근데 직업상 그렇죠. 예, 샤워할 때도 안 듣고 네. 예, 운전할 때도 안 듣고 평소에 음악 안 듣는구만. 음악 안 듣네. 음악 안 듣네. 아니 저는 도대체 이제... 언제 음악을 듣는 거야? 하루에 한 20시간 듣는 네, 이건 정말 농담이지만 근데 정말 바쁠 때는 정말 하루에 그렇게까지 정말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시기가 아닐 때는 음악을 안 듣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막 드니까. 근데 그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음악 작업을 하는 건 음악을 온전하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단락단락으로 그쵸, 뭔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쵸, 뭔가를 만드는 듣고, 맞아요. 조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완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는 중간을 보는 그쵸,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온전하게 음악을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소리에 소리를 계속 듣는 느낌이지. 근데 그 음악이 완전히 젖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 음악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. 뭐 코드가 뭐고 사운드가 어떻고 뭐 진행감이 어떻고 뭐 어떤 장르고 뭐 이런 정보가 아닌 그냥 아 음악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 가능한 게 뭐냐면은 애초에 지식이 없었던 그 옛날에 들었었을 때 그 음악 그 이미지가 정보보다 나한테 먼저 다가오는 그 옛날에 들었던 음악들을 다시 들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아... 애초에 옛날에 분석도 하지 않고 좋아했던 음악들을 다시 들으면 분석이 그렇죠. 먼저 다가오지 않고 옛날에 맞아요, 그 이미지가 맞아요. 먼저 오거든요. 그 시간. 그럼 이런 건 어때요? 그게 이미지로 다가온다면 네.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 갔어요. 이태리에 갔을 때 거리를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를 그 수 있겠죠. 그 풍경을 그쵸?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큰 신경을 뺏기지 않고 그렇죠. 이것과 이것을 연동하는 과정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조금 더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.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죠. 네. 차 타면서 운전하시면서 음악 들어보세요. 안 돼요. 많이 해봤어요. 제가 그래서 안 해요. 차 타면서 음악 들으면 이것도 심란하고 이것도 바쁘고 이러니까 애초에 너무 졸리면 라디오를 틀고 사람 말을 듣지 차라리 오히려 음악을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.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날 때 음악을 들으면 좀 그쵸, 낫겠다 그러면 그건 좀 나은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자 우리가 지금 음악이 젖어 들어가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다들 특히 음악이 직업이신 분들은 다들 음악을 너무 좋아하지만 음악을 듣는 게 또 너무 싫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자기만의 음악 감상법에 대해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음악이 업이지만 이렇게 하면 음악을 행복하게 들을 수 있다. 요새도 그렇죠.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밑에다가 공유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네 오늘 저희가 젖어 들어가는 사운드 음악에 젖기 위해 가장 뭐랄까 우리가 작업 중에서도 그렇죠. 바로 촉촉하게 뭔가 마치 후가공이 다 된 것 같은 사운드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일명, 크게 일명 예. 약초 달라 그러죠. 그렇죠? 가장 크게 일조하는 건 결국엔 공간계가 아닌가. 맞아요. 네 그럼 그 약을 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펙터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스페큘라 템퍼스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GFI 시스템이라는 뭐 저희한테는 조금 약간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 이게 팩탐에서는 지금 워낙에 많이 네, 많이 다루셨던 브랜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희가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가격이 489,000원으로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한데 어차피 이게 리버브와 딜레이가 합쳐져 있는 모델이라서 리버브 딜레이를 조금 괜찮은 걸로 두 개를 산다 치면 50 나오거든요. 맞아요. 보통 20만원대 중후반 정도 요새 맞아요. 괜찮은 것들이 나오고 25, 28 머리 타니까 네, 보드 짤 때도 전부 다 20만원대 중후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딜레이와 리버브를 하나로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
자, 이 스페큘러 템퍼스는 컴팩트 사이즈의 페달에 강력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리버브 앤 딜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32개 알고리즘과 32개의 프리셋을 제공을 해서 스테레오 인풋 아웃풋 템템포 등등 다양한 시스템 연결과 앱이랑 연동시킬 수 있고 PC에다가도 연동시킬 수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하이엔드 하이엔드인데 아주 컴팩트한 컴팩트 그렇네요. 하이엔드 페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 사용법이나 이런 뭐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미 팩탐에서 너무 자세히 두 편에 걸쳐서 다뤘기 아하.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여기서 조작이나 이런 포인트들은 거의 뭐 그냥 딱히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지 않고 우리가 으흠. 오늘 하는 이 리뷰의 소개의 목적은 뭐냐면 팩탐에서 은총씨가 그 기능 설명이랑 해가지고 일렉기타 사운드도 쫙 들려드렸단 말이에요. 저희는 그때에 들었던 그 프리셋들을 어쿠스틱 기타에 적용하면 어떤 어떻게? 질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사운드 모니터만 쭉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오케이. 하겠고요. 그런 상세한 어떤 이 리뷰와 매뉴얼 그리고 이 기능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이 위쪽에 저희 링크를 통해서 이제 팩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 두 분이 10점 만점인데 진짜 좋은 기어들은 그거 막 초과해서 주고 막 이런데요. 공식 점수는 아니지만 근데 둘이서 12점 13점을 줬대. 아주 그냥 그렇게 좋다고? 유난을 떨만큼 떨은 거예요. 아주 좋다고 그때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사석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좋다고? 점수를 그렇게 안 줄 수가 없었다고. 그래서 뭐 12점 13점이 뭐 나왔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팩탐에서 최대 어떻게 보면은 그 비공식 점수로는 거의 최고점 역대 최고점 중에 하나 탑기어에 들어가겠네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스페큘러 템퍼스의 기능 설명은 팩탐으로 토스를 하고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이 있는 사운드 안에 프리셋 내에서만 어쿠스틱 기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쫙 들어보고 모니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페큘러 템퍼스는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프리셋 전환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총 32개의 프리셋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A, B 중에 하나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A, B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뭐 엔젤, 스페셜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.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면 클리어 스카이와 엔젤스가 있죠. 그럼 이렇게 누르면 클리어 스카이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엔젤로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뭐 리버브 타입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 뭐 쉼머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 디지털 딜레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태 창에서 이 특징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리셋들을 우리는 오늘 쭉 모니터하는 걸로만 한번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스페시우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느낌인지. 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런 톤이죠. 우리 리버브 뺄게요. 네, 다 빼고 그냥 기본 톤만 들어볼게요. 우리 LL16으로 오늘 모니터 할 거예요. 그냥 바로 프리셋만 모니터 하겠습니다. 자, 공간감이 확 느껴진 이 사운드. 자, 블렌드를 지금 약하게 해놨는데 네, 웨 사운드가 확 느껴지시죠. 그 다음에 디케이와 타임을 통해서 딜레이 타임 지금 여기는 이제 리버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 없기 때문에 DK로만 지금 조정이 되고 있죠. 자, 웜스 따뜻한 정도를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 딜레이를 올려서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오토 스웰 기능이 있어요. 자, 스웰이라는 게 부풀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은 그 파라미터의 설정값부터 최대치까지 스웰 되고 놓으면은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와요. 해볼게요. DK 스웰, DK를 스웰 시켜주는군요. 자, 이런 식으로 감쇄 하는 타이밍을 늘려주면서 조금 더 리버브의 타이밍을 길게 끌어주는 거죠. 그리고 사라지고요. 기본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바로 없어지잖아요. 그렇죠. DK 타임 자체를 최대치로 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이런 오토 스웰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파라미터를 스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. 다른 효과를 사운드 줄 자체가 달라지죠. 자 스페셜스 봤고요. 이번에는 쉼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좀 더 아련한 느낌. 자, 저 위에 하는 소리 나잖아요. 이거를 스웰을 하게 되면 네, 인텐시티 스웰이 되면서 이런 사운드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클리어 스카이 이거 이제 딜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. 오야
어허. 이런 다, 느낌 다르네. 네. 좋습니다. 이런 재밌는 기능 보셨고요. 그 다음에 엔젤스입니다. 이거 역시 쉼머 타입이네요. 쉼머 타입은? 이야. 와 이거 무슨 무슨 오케스트라 패드 같은 거 따라 나오는 뭐야 이거? 어쿠스틱 기타에도 굉장히 멋지게 잘 어울리면서 멋지네요. 이거는 뭐 일렉 어쿠스틱을 그냥 떠나서 그냥 너무 좋은 공간계네요. 그냥 자 펑크 타임. 재밌어요. 어허.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허. 트랜스포저라고 하네요. 재밌습니다. 자 다음 거. 사운드가 우리가 일반적인 리버브 딜레이 가지고 만들래야 못 만드는 사운드들이 그러네요. 프리셋이 그득그득 있네요.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애초에 기본 톤 자체가 스웰링으로.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뭐 인트로 할 때 와우 이게 뭐야. 공연할 때 진짜 앞에 이런 걸로 딱 시작하면 대박이겠네요. 하다가 딱 끄고 중간에 이제 뭐 할 만큼 다 하고 이렇게 엔딩 딱 해버리는 거지. 좋아요. 한 두 개만 더 들어볼게요. 야 우리 이거 하느라 충분한데 이 모니터만 해도. 짧구나. 네, 이거 스프링 리버브네요. 짧은 느낌의 리버브. 이것도 역시 쉼머링 치면은 디케이 스웰 길어지고요. 해봤습니다. 좋네요. 그래서 이 두 개의 버튼을 눌러서 프리셋 이동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서 디테일 좀 정하신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에디트 뷰가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하게 안쪽에 자기가 알아서 맞춰서 있고요. 네.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사운드가 어쿠스틱 기타와 잘 어울리는지 그거 모니터하는 게 중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는 팩탐에 가서 한번 참고하고 오시면 어떤 식으로 어쿠스틱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쿠스틱 그 보드들 있잖아요. 그 보드에서 딜레이 리버브를 이렇게 싹 드러내고 요 하나로 딱 얹는 것도 아주 좋은 보드 메이킹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니 근데 정말 진짜 여러, 정말 많은 게 들어가네요. 네, 고득점을 받을 만한 그 애초에 이게 무슨 그냥 페달급의 그런 이펙터라기보다 거의 뭐 스튜디오급의 장비인데 그냥 단지 작은 사이즈로 나와서 편의성을 증대했지 이 기능이나 퀄리티로는 거의 뭐 애초에 레코딩 스튜디오급 장비로 이미 다들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좋네요. 하더라고요. 네.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엄청 네, 마음에 들어요. 아주 좋습니다. 멋있어요.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와 리버브를 좋은 걸 논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졌고 이런 사운드 프리셋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맞아요. 아니면 그래서 이런 오토스웰이나 이런 기능도 우리 뭐 원래 보드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 그 하나 독립된 스톤박스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게 또 그 중간에 딱 이런 걸로 효과 주고 이러면은 너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플이랑 연동된다는 게 좀 좋은 네네. 것 같아요. 확실하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PC랑 맥이랑 연동시켜갖고 사용을 하시는 거 디테일하게 막 안에서 세팅하고 설정하시는 것도 팩탐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어쿠스틱과의 어울림을 모니터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고요.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네 일단 그 어떤 톤에서는 완전 완벽하게 톤 자체를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원래 기타 소리가 많이 변하지 않는 게 저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어쿠스틱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음악에 같이 한번 젖어볼래? 라고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이 리버브 딜레이 자체가 뭐 어쿠스틱 전용, 일렉기타 전용을 떠나갖고 그냥 어디에다가 묻혀도 좋은 정말 좋은 공간계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장르를 뛰어넘는 고퀄리티 공간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하네요. 네. 자 이렇게 저희는
활용편으로 오늘 어탐에서 스페큘라 템퍼스와 어쿠스틱 기타의 어떤 케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완전히 합격점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시간에도 가끔씩 이제 팩탐에서 그런 충격적인 좋은 이펙터가 나왔을 때 어쿠스틱 기타와의 어울림을 모니터하는 가끔씩 서브 컨텐츠들 이렇게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점수는 뭐 워낙에 그쪽에서 잘 줬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13점 줬으니까. 따로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점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즈.